5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뒤 국내외 교회들을 순회하며 선교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액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흑석 중앙교회 조영환 원로 목사를 최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0년간의 목회를 뒤로하고 지난 2017년 4월 은퇴한 흑석 중앙교회 조영환 원로 목사. 목회에서는 은퇴했지만 조목사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은퇴 당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 목사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방법을 기도했어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보는 곳을 너도 보고 주님이 가셔야 할 곳에 너도 가라. 또 하나 말씀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곧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웃게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조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웃게 한다는 사명으로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 자비량 선교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제2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순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더 건강하게 하셔서 천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교회까지 순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금처럼 우리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응원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심호했던 흑석중앙교회에서 주는 사례금과 월 152만 원 지급받는 교단연금 모두 순회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 목사는 모교인 서울신대 후배 목회자 양성을 위해 사비 수억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것을 비롯해 교회 건축비 지원,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 목사의 부인인 최용여 사모 역시 장애인 학교 교장 퇴임 시 받은 퇴직금 전액을 교회 건축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사역에 연장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조 목사는 우선 400개 교회와 40곳의 선교지를 순회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유산, 사도들의 그 유산을 받는다는 그 자부심, 그게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죠. 그러니까 한 주도 빼놓지 않은 그 1년 그 52주, 53주 하다 보니까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253교회째, 오늘 주일도 갔다 온 거예요. 253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